안녕하세요. 홈스메이크업 레옹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쿠션을 좀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간절기잖아요. 지금 찬바람 불고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이 너무 들떠요. 베이스가 너무 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이렇게 되게 안 예쁘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온 쿠션들은요, 들뜸이 그래도 좀 적을 법한 그런 쿠션들을 가지고 왔고요. 쿠션이 들뜨지 않으려면요, 쿠션 중에서 성향이 왜 글로우가 있고 세미매트를 이렇게 둥게 나눠 봤을 때 당연히 글로우, 좀 더 촉촉하고 윤기를 좀 촤르르르 줄 수 있는 그런 제형 있죠. 묽고 가볍고 촉촉한 느낌의 그런 제형의 쿠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뜸 적은 쿠션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YSL의 에클라 글로우 팩트 쿠션. 요거는 핑크 쿠션이라 그래서 들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요거를 쓰세요? 그랬더니 얇고 가벼워서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제형 이렇게 딱 보시면은 메쉬망 안에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샤넬의 그 메쉬망 제품 있죠. 그거라든가 가깝게는 롬앤의 베어워터 쿠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에센스 같은 거에다 파운데이션을 살짝 이렇게 섞은 얇은 느낌의 그런 쿠션이죠. 피부에 이렇게 처음에 착 얹으면은 되게 얇은 고운 파우더 입자가 위에 이렇게 탁 올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샥풋이야. 한 번만 이렇게 바르게 되면 척척하다, 촉촉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윤기의 광이죠. 글로우한 느낌의 광인 거예요. 컬러는 6가지 있거든요. 4개 정도는 옐로우 베이스라든가 뉴트럴 베이스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2개 정도는 핑크 베이스예요. 저는 핑크 베이스의 BR20이라고 하는 그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컬러톤이 살짝 있고 핑크 베이스의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원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형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피부에 이렇게 촥 퍼져요. 세미 매트형보다는 글로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피부하고 촥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커버력은 여기에 제가 색소 침착 있는 거를 조금만 얹어볼게요. 완전히 다 가려지진 않아요. 커버력은 한 중 아니면 뭐 중하 정도?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폭게임이라든가 모공 안 같은 경우 쏙쏙쏙쏙 입자가 쏙쏙 들어가서 저같이 이렇게 모공 근처라든가 나비존 같은데 이렇게 모공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분들도 되게 그냥 피부 좋아 보일 정도로 딱 모공이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얇은 입자가 착 밀착되는 그런 느낌의 쿠션인데 3시간 후에 정도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이 날아가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건강해 보이는 요 피부 표현 있죠. 요거는 그대로가 3시간 이후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날의 제 컨디션 때문에 그랬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당김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건강한 윤기는 그대로 살리면서 살짝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 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쿠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성 피부분들 중에서 피부 표현 두껍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아주 얇고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컬러 선택 잘 하셔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예쁜 민낯처럼만 나는 쿠션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쓰기에 굉장히 딱 좋은 그런 쿠션일 것 같아요. 왜 많이들 쓰시는지 너무 저도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자, 두 번째 안 뜨는 쿠션, 디올이에요. 캡처 드림 스킨 쿠션이에요. 사실 그 디올은 그 파운데이션 중에 되게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캡처 시리즈거든요. 캡처 시리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건성 피부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죠. 그 특징을 넣어서 만든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뭐 평범하죠.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반은 YSL 쿠션이고 이쪽 반에다가 제가 발라보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똑각 똑각 되게 얇죠. 역시나 굉장히 얇은 느낌이에요. 촉촉한 모이스트함 있죠. 그거를 느끼시면서 이렇게 바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착붙이고요. 그런데 되게 미세하게 이 YSL하고 이하이하고 좀 틀려요. YSL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은 조금 더 덜해요. 마치 이 안에는 이 YSL보다는 파우더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약간 제가 색소 침착이나 컬러감들이 좀 있거든요. 피부에 커버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에서 살짝 높은 정도. 그래서 YSL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름이나 모공 끼임 같은 경우도 바를 때 원체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리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그냥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들뜸 없이 안에 그냥 쏙쏙 들어가고 피부에 착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되게 두꺼운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광 한번 보시면은 착착
촉촉한 느낌의 그런 광이 아니고요. 백자인데 무광백자가 갖는 그런 약간 은은한 광 있죠. 그런 게 딱 나요. 피부가 조금 매끈해 보이는 느낌? YSL 광보다는 디올의 광이 조금 더 그냥 약간 은은한 느낌?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바른 컬러는 010이거든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21호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피부톤에 좀 더 맞춰진 것 같거든요. 화사한 느낌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난 좀 중요해. 그리고 난 건성 피부야. 난 얇게 피부 표현하는 게 좋아. 나이대가 살짝 이제 있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실 쿠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 캡처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3시간 후 지속력은요 꽤나 많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피부 위에 조금 더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이렇게 고정력 있는 느낌이 아까 YSL보다는 조금 더 있거든요. 재밌었던 거는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 유분감 있잖아요. 개가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피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게 변하더라고요. 들뜸 없이 쓰시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쿠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그 커버력을 그래도 저는 좀 좀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좀 들뜸이 적은 그런 쿠션이요. 구찌의 쿠션드 보떼.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드린 네 가지 쿠션 중에서 제일 세미 매트 제형에 가까운 그런 쿠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이 피부 위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그 시간이 좀 더 긴 그런 쿠션이에요. 그러면서도 들뜸도 적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02번 컬러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약간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은 그런 톤이에요. 같은 1번이어도 같은 2번이어도 뭔가 다른 제품보다는 좀 더 화사한 느낌의 그런 컬러 톤을 추구를 했고요. 아마 딱 바르면 오 환하다 뭐 약간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쪽을 먼저 좀 바를게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그냥 딱 밀가루 반죽의 느낌? 되게 고운? 그런 느낌이 그냥 피부에 착 얹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렇게 꽤나 밝아요.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이고 내추럴한 피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살짝 생각한 것보다 밝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컬러 톤 자체가 역시나 내 피부하고 이렇게 촥 하나로 맞춰지는 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영상에서는 꽤나 하얘 보이네요. 너무 하얗게 이제 발려졌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저처럼 덜어내서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톤이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미 매트 쿠션 한번 소개시켜드린 그 영상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제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뭔가 밀가루 반죽 같은 안에는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겉은 샥 보송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척척광이 아니라 역시나 그냥 윤광 있죠. 고개 그냥 이렇게 딱 남아서 파우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딱 끝이 나는 그런 느낌? 구찌 역시 딱 그 제형이고요. 커버력은 아무래도 세미 매트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커버력이 제일 높을 거예요. 커버력은 중간 이상으로 커버력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3시간 후에는 처음 발랐을 때는 이게 조금 약간 과하게 화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일과 마치고선 집에 갔는데 무너지긴 했는데 화사한 느낌의 그 얼굴 톤이 그대로 가요. 이 화사한 느낌이. 그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큰 들뜸은 없는데 비교적 세미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뜯김이라든가 찍힘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좀 있는 상태에서 화사함은 지니면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속감은 상당히 꽤 있는 편이에요. 구찌같이 뜨지는 않으면서 뭔가 그래도 난 커버력은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세미 매트 제형을 쓸래 써야 돼 그러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팁 중에 하나가 기초 제품을 뭔가 수분감하고 유분감이 비율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좀 충분히 해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그 세미 매트 제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 있죠. 그걸 좀 보완하면서도 예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 팁도 한번 활용해서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들뜸이 꽤나 없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특히나 요 시즌에 딱 또 바르면은 되게 또 피부가 상당히 예뻐 보일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버버리 얼티밋 글로우 쿠션. 작년 초겨울 정도부터 제가 요거를 썼었는데 손이 많이 가. 피부가 은근히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역시나 뭐 생긴 거는 나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딱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세럼 있죠? 세럼에다가 파운데이션 약간 반 정도 섞은 느낌으로 수분감이 쫙 안에 살짝 느껴지면서 피부 위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상에서 뭔가 딱 안 느껴져서 약간 속상한데요? 되게 그러면서도 되게 어우 얇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그 구찌보다는 컬러감이 더 어두운 톤이어서 아마 그냥 딱 보시기에는 뭔가 되게 구찌가 좀 더 먹어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 보일 거예요. 컬러 차이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역시나 되게 찹찹찹 착붓이에요. 아까 그 디올하고 살짝 더 비슷한 느낌? 되게 비슷해요. 저한테는 커버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밀게 되면은 다 긁혀지는 게 아니고 딱 피부 위에 그 컬러 교정은 딱 하고 그리고 여분 정도가 딱 긁어
주어져 나오는 형태여서 지속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커버력 역시 중간에서 살짝 위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나 그 버버리의 글로우감 한번 보셔요. 이게 영상에서는 지금 되게 척척해 보이는데 척척이라기보다는 윤기의 그런 광인데 그래도 수분 광처럼 보이는 피부가 변화해 보이는 특히나 건성 피부 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그 글로우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분들이 파우더 없이 쓰시기 좋을 것 같고 버버리 쿠션의 저는 좋은 점은 비율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세럼 같은 그런 스킨케어 제형감하고 파운데이션의 그 피그먼트 그거의 함량 정도가 적정한 정도로 어디에다 그때 치우치지 않은 그냥 너무 척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확 날아가 버리지도 않는 그냥 딱 그 정도의 어떤 배합인 것 같아요. 컬러는 총 한 6가지 있거든요. 제가 발랐던 거는 20 페어 쿨이라고 하는 컬러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밝은 톤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구찌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얘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컬러인 거죠. 그리고 3시간 후에 지속력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 보이는 정도로 해서 적당히 그냥 날아가고 또 적당히 살짝 남아있는 정도 되게 그냥 상당히 매력적으로 무난한 느낌의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쿠션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요 쿠션 역시 건성 피부분들 중에서 너무 척척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마무리되게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이 들뜸 없이 쓰시기가 좋고 디올보다는 컬러 선택 폭이 높아요. 컬러가 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평상시에 맞추기가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선택지가 많은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점은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디올하고 버버리는 좀 느낌이 어떻게 다른데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데 디올은 좀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버버리는 그 느낌에서 조금은 더 피부 커버력을 살짝은 좀 높였다 파우더 함량 같은 게 조금 더 넣어서 들러붙는 그 지속력을 조금 더 높였다 뭐 그 정도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네, 홍시님들 이렇게 들뜸없는 쿠션 한번 쫙 보셨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좀 눈여겨보셨나요? 쿠션 구매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 피부에 맞지 않는 그런 제형이어도요. 컬러를 조금 더 밝혀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공 조명을 쓰는 이런 영상에서는 되게 그 사람의 피부에 되게 좋아 보이고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도 어머 저거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셨어도 제형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눈여겨보셔서 마음에 드는 그런 브랜드 찍어 놓으셨다가 꼭 반드시 매장을 가셔서 컬러를 좀 내 얼굴에 맞게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꼭 선택을 하셔야 될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백화점의 고려미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맨 뒤에 봤더니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아마도 그 쿠션 마켓 자체가 한국에서 탄생하고 한국에서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글로벌한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뭐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로컬 브랜드는 그거보다 가격이 반값 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비싼 건가 라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이름값이나 브랜드 이미지 값도 있겠고 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더나 뭔가 또 아니면 또 우리 일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도 제품 자체를 뭔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해서 어떻게 써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